주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역을 처음 접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많이 알지는 못하지만 제가 공부하면서 틈틈이 올릴까 합니다. 주역을 처음 접하신 분들에게 좀더 쉽게 아주 기초적인 내용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역은 이게 주나라 주자죠? 주나라 주자의 주역인데 어쨌든 이 주역은 구성을 보면은 어떤 주역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다고 가정할게요. 자, 이렇게 뭐 이렇게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를 이 모양을 보고 읽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뭐냐면 이게 뭐냐면 괴예요. 괴. 이괴 있죠? 자,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괴예요. 자, 이 괴에 대해서 해석하는 게 괴사예요. 이거를 해석해 놓은 거. 해석해 놓은 게 괴사고. 자, 여기 첫 번째 이거를 하나하나를 우리가 효라고 그래요. 효라고 하는데 이거를 하나하나의 의미가 각자 있거든요. 이거를 하나하나 풀어 쓴 거를 효사라고 해요. 그렇죠? 이게 지금 우리 그뭐 사전 할때 사자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괴에 대한 해석과 효사가 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주역은 이 괴가 있고 효가 있겠죠. 괴가 만들어지기 전에 뭐가 있어요? 이 효가 있죠. 효가. 이렇게 효가 있습니다. 하나하나의 효가 있고 이 효가 모여서 괴를 만드는데 자 이걸 뭐냐면 세 개씩 이어져요. 그래서 밑에 이세개 요거를 뭐라고 하냐면 하나 둘셋세 개죠.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를 우리가 소성괘라고 그래요. 소성괘. 소성괘. 마찬가지로 위에 것도 하나 둘세 개가 모여서 이것도 이루어진 게 소성괘가 되겠죠. 소성괘. 자 그러면 괴는 소성괘 두 개가 모여서 뭐가 되겠어요? 그러면 대성괘가 되겠죠. 대성괘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괴와 효에 대해서 해석을 했다. 그러면 이런 모양을 만들어내는 게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초라고 하는 그런 게 있는데 그 시초나 이런 것에 의해서 또는 동전을 던져서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일정한 원칙이 있으니까 이거를 먼저 만들어내는 과정이 있어야 되겠죠. 이거를 만들어내는 과정이 있고, 이거를 풀어 쓰는 거죠. 일종의 암호화 같은 거죠. 일종의 부호예요. 이거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나. 그거를, 어떤 이제 점을 쳐서, 시초가 됐던 동전을 뭐 했던 어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거를 이렇게 만들어냈다. 그러면 이걸 풀어 쓰는 게 있죠. 그게 이제, 이게 풀어 쓴 거를 이제 너무 간단하게 돼 있으니까 우리 법전처럼 해석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해석을 전문가들이 붙여놓은 게 있죠. 그런 것들이 이제 이 전이라고 하는 게 전. 전. 자, 십익은 이제 공자님이 만들었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 십익은 보면, 십익이냐. 이거는 그냥 이름만 듣고 넘어가시면 돼요. 나중에 배울 거니까. 자, 단전, 상전. 자, 상하가 있죠. 두 개죠. 단전 두 개. 상전, 상하 두 개. 계사전 상하 두 개, 다 해서 뭐죠? 여섯 개죠. 거기에 문헌전, 설계전, 서계전, 잡계전. 이렇게 하면 네 개죠, 이게. 그래서 다 해서 몇 개예요? 10개가 됩니다. 그래서 10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10개. 그래서, 주역은 효, 괴, 그 다음에 효사, 괴사, 그 다음에 그런, 말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경이고, 그 다음에 전에는 이렇게 설명서다. 이걸 풀어놓은, 여러 가지 의미를 풀어놓은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괘에는 64괘가 있다. 대성괘라고 그랬죠. 그러면 나중에 배우겠지만, 괘가 나중에 8괘가 나와요. 8괘. 자, 여기에 8괘가 있어요. 8괘. 그 다음에 이쪽에도 8개가 있어요. 자, 8개라는 거 뭐냐면 소성계예요. 이 3개짜리. 3개짜리가 8개이기 때문에 또 2개가 모여서 하나의 괴가 되죠. 대성괴. 그러니까 이 3개짜리가 8개짜리가 있고 이게 8자리가 있어서 서로 결합을 하면 경우수가 몇 가지가 되죠? 8, 8, 64가 되죠. 64가 되죠? 64가 된다. 64개가 있다. 그렇죠? 64개가. 그러면은, 효도 계산해 볼까요? 효가 몇 개죠? 효는, 이게 괴에는 이게 2개가 결합된 거라고 그랬죠. 그러면 효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이거를 우리가 뭐 나중에 가면은 배우겠지만 초요, 이요, 삼요, 사요, 오요, 상요 이렇게 부르거든요. 어쨌든 여섯 개가 있어요. 그럼 여기다가 여섯 개를 곱하면 64, 24, 66, 36, 384개 효가 있겠죠. 그럼 64개가 있고 64개의 계산에 관한 내용이 있다. 이게 지금 이거예요. 건. 이거는 건이고 원형 이정이다. 이게 계산이에요. 이 전체 여섯 개에 대한 하나, 둘, 셋. 자, 이거는 두 개가 결합이 된 거예요. 이건 소성계 하나, 소성계 하나. 자, 이거는 이게 두 개가 결합돼서 이렇게 만들어진 거 하나가. 그쵸? 그 다음에 뭐야? 택계가 있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결합되고, 여기는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만들어진 거죠, 모양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반대 요거 만들려면 위에 세 개, 아래 하나 틀린 거 이렇게.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결합을. 그래서 8개 모여서 64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8, 8, 64. 그리고 개는 6개의 효가 있기 때문에 6을 곱하면 384효가 있다. 이렇게. 그러면 64개에 대한 해석이 있겠죠. 건, 원형이죠. 이게 괴사예요. 괴사. 그래서 주역에는 각 괴마다 괴사가 있으므로 모두 64개의 괴사가 있다. 괴사는 괴 전체, 이 전체죠. 이거를 판단하는 말이고 단사라고도 한다. 이것을 문왕이 붙였다고 한다. 건 원형이정. 자, 이거는 나중에 뒤에가 세석할 때 원형이정. 자, 이 건괘, 이 건괘라고 하는 것은 원형이정. 크게 형통하지만 바르고 고다야만 이롭다. 뭐, 이 초요 나왔더니 뭐 나오거든요. 어쨌든 그 나온다. 어쨌든 이거는, 괘와 효에 대해서 이런 개념이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효사를 보면, 자, 효사를 보면, 자, 이게 괴라고 그랬죠. 괴. 괴고, 그 다음에 효는 뭐요? 이 하나하나가 다 효예요. 용어는 뒤에 이야기했지만, 처음 초자 써서 처음 초. 제일 위에 괴라고 해서 상효. 나머지는 숫자예요. 2, 3, 4, 5, 6. 그러니까, 초요, 2요, 3요. 자, 초요, 처음 초. 초요, 2, 3, 4, 5, 상요. 이거 뒤에서 설명할 거예요, 다. 이 정도 이해하시면 되고. 자, 효는 하나하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게 초구가 이거예요. 자, 왜 구라고 하냐? 구는 뭐냐면 양이고 육은 음이에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 양음, 양음, 양음 이 순서대로 되어 있거든요. 초에다가 양음보다 구로 쓴다. 그래서 초구가 된 거예요. 자세한 건 뒤에서. 어쨌든 처음에 요것에 관한 설명이 뭐냐면 이 짝대기에 관한 제일 아래 거, 초구에 관한 설명이 뭐냐면, 초구가 뭐냐? 잠용무용이다. 잠은 뭐예요? 잠길잠이죠. 잠길잠. 잠겨있는 용이므로. 그쵸? 그러니까 뭐야? 아직은 용이 하늘로 승천하지 못한 거죠. 땅속에, 또는 물속에, 지하에, 이 물속에, 지하에, 그런 속에 있는, 물속에 들어있는 용이니까, 물용. 물은 뭐 하지 말라는 거죠? 부정명령어죠. 용, 쓰지 말아라. 그러니까 아직은 준비 단계이기 때문에 뭔가를 시작하자고 하지 말아라. 만약에 사업하려고 하는데 이 괴가 나왔다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직은 때가 이르니 사업을 하지 말라. 이렇게 해서 할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풀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전체는 건괘가 있고 이 전체는 건괘는 굉장히 튼튼해 보이죠? 그래서 원형이정 굉장히 으뜸원에 형통할 형자에 이로울 이자에 바를 정자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미지가 좋죠.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전체적으로 좋지만 초구에 있는 것은 아직은 미약하니 쓰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예요. 이거는 이제 전부 이렇게 해석이 돼 있어요. 근데 아까 이게 이렇게만 돼 있으면 우리가 해석이 너무 힘들겠죠. 그래서 이거를 좀 풀어쓴 게 나온 거죠. 그래서 그거를 풀어쓴 게 이제 10이라고 10익이라고 해서 나옵니다. 자, 아까 단전 상전, 계사전은 상하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문헌전, 설계전, 서계전, 잡계전 이렇게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다에서 10개다. 우리 공자의 말에 보면 위편삼재란 말 나오죠. 위, 편, 삼절. 자, 위편은 뭐냐면 책을 옛날에는 대나무에다 만들었죠. 대나무에다 가죽끈으로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하도 많이 보다 보니까 가죽으로 이거를 뭐죠? 그 띠를 만들었지만 어떻게 돼요? 그게 끊어져 버리죠. 그래서 세 번을
다시 만든 것처럼 그만큼 책을 많이 읽었다는 거죠. 그렇죠? 책이 여러분 책이 한 요즘 나와 있는 책을 여러분들이 걸레가 되고 다시 복사해서 다시 재보내고 그것이 또 다시 걸레가 될 정도로 책을 읽고 몇번 읽어야 되겠어요. 근데 옛날에는 특히나 이제 대나무 주간에다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 묶어놓은 끈이 떨어질 정도로 많이 읽었다. 위편삼절은 무슨 말이겠어? 결국은 공부를 많이 했다. 즐겨 읽는다. 책을 많이 읽었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어쨌든 그런 의미 같고요. 자, 10익인데 이거는 나중에 자세히 설명할 거니까 그냥 기본적으로 용어만 읽으시면 될것 같아요. 자, 단전은 뭐죠? 단전은 아까 64개의 계산에 대한 총체적인 내용을 설명한 거예요. 총체적인 내용을 설명하는 거. 상전은 뭐냐면 괘상과 효상을 해석한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아까 뭐라고 했죠? 효가 384개라고 했죠. 8864. 8개, 64개, 그 다음에 여기에 6개 효가 있으니까 384 효가 있다. 그랬죠. 각각 이 효에 대한 구체적인 해설을 담은 것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문헌전. 문헌전은 근깨와 공깨가 많이 있대요. 근깨는 뭐죠? 이세 개가 다 이거 근으로 구성된 거죠. 공깨는 이렇게 끊어지죠, 여기? 이렇게 끊어지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근깨와 공깨만 있다, 문헌전은. 그래서, 하늘이 만물을 낳는 크나큰 덕성을 찬탄하고, 하늘이 운행하는 법칙인 인간 법칙을 밝힌 내용이다. 그래서, 계산은 2번. 효사는 네 번에 걸쳐서 반복 해설했다라고 보면 되고요. 괘사전은 이 괘자가 뭐 연결하다, 매달다 그 말이죠. 그래서 첨가한 말이라는 뜻이래요. 그래서 괘사전은 이런 내용으로 또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괘사전은 공자의 저작으로 상하 양편으로 나뉘어 있고 각각 12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역의 기원과 쓰임, 괘와 효에 대해서 부연 설명하고 있다. 그러면 어쨌든 괘가 나오면 그에 관한 걸 전부 한꺼번에 묶여서 괘사전, 뭐 문헌전, 뭐 단전, 뭐 이런 거다 같이 해석하면 되겠죠. 어쨌든 이런 내용, 이런 책들이 있다. 설계전은 뭐죠? 여기는 성인이 역을 창안한 목적, 선천팔계와 천팔계의 후천이겠죠. 후천팔계의 배열 순서, 고대로 도정하는 서의와 괘의 순서 외치, 성질, 형상, 사물 등을 설명한 것이다. 괘를 설명한 거죠. 괘. 복서를 가능해야 했다. 서계전은 배열 순서를 했다. 그래서 천지, 만물, 남녀, 부녀, 부자 순서로 우주 생성론의 바탕에서 괘의 배열 순서를 설명하고 있다. 잡괘. 64괘에 담긴 의미를 괘의 성질에 따라서 유사한 괘와 상반되는 모순되는 괘. 서로 이제 대비되는 괘죠. 서로 모순되거나 서로 대비되는 것. 그런 것들을 묶어서 설명한 거다. 예, 근데 근깨는 강하고 공깨는 부드럽다. 그렇죠? 몰라 하셔도 돼요. 어쨌든 이런 것들이 따로만 보시면 돼요. 구체적인 거는 그때 가서 이제 나중에 혹시 이에 관한 원전 강독을 하게 되면 그때 보게 되도록 하고요. 자, 여기서 간단하게 이제 우리가 논의되는 거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어쨌든 자, 이 8개는 누가 만들었냐? 복희씨 또는 우리가 태호라고도 합니다. 태호. 태호 복희 씨가 이 8개를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복희 씨가 8개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64개는 주나라 문왕이 만들었다. 그 다음에 복희라든가 신농, 하나라 우임금이 제작했다는 설도 있다. 이거는 중국 신화에 관한 내용이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하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괘사는 주나라 문왕이 만들었다. 효사는 주나라 그러니까 주공이 만들었다. 문왕이 만들었다는 설도 있는데 어쨌든 괘사, 효사 앞에서 64개, 8개 다 배웠죠? 이런 것들이 이렇게 만들었다. 역사니까 이 정도 아시면 될것 같고 10익은 누가 만들었다? 공자가 만들었다. 일반적으로 주역은 8개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8864, 64개가 나왔죠? 그 다음에 괘에 대해서 전체 큰 대의를 해석하고 짤짤하게 하나하나 해서 384효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 순서를 해석을 한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순서가
왔다고 보면은 뭐냐면, 자, 8개가 이렇게 나오고요. 8개가 나오죠. 나중에 나올 겁니다. 8개. 그러면 8개가 먼저 8개를 만들어야 되겠죠. 8개가 만들어지고 2개를 결합하면 뭐가 되죠? 64개가 만들어져요. 64개. 64개가 만들어졌죠. 8개 만들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전체, 큰, 이게 전체적인 큰 뜻이죠. 총론적인 이야기니까, 이게 대한 괴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효사가 6개가 있다고 했죠.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하는 거 있다고 했죠. 그래서 효사. 이 순서 나왔겠죠. 8개, 64개, 괴사, 효사. 전체적인 뜻을 총론을 살펴보고, 개별 강론을 살펴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상과 사 중에 무엇을 중시하는가도 결부되어 있다. 이거는 뭐냐면, 자, 상은 뭐죠? 우리가 모습이에요, 모습. 그죠? 사는 말이라고 보면 돼요. 자, 이렇게 보면 되고. 자, 역학의 발생을 보면, 이 역학이 발생하고, 상수 역학. 이제 상수 역학하고, 을의 역학이 나옵니다. 요 내용을 개념만 설명하시면 될것 같아요. 상수. 자, 상수는, 아까 뭐였어요? 모양이라고 했죠. 모양은 뭐죠? 우리가 옛날에 원시시대 점을 치는 사람들은 거북 등에 불을 피워서 거북 등이 갈라지는 모습을 보고 점을 쳤다고 많이 이야기 듣잖아요. 그 어떤 모습을 보고, 또 어떤 주역을 보면 저거는 무슨 뭐 책상 모양이다. 뭐 이런 모양이 있잖아요. 그런 모습을 보고 하는 거다. 또는 수는 뭐죠? 수는 수를 치기 위해서 어떤 예컨대 가끔 우리가 뭐 인연법이라든가 이럴 때뭐몇세 어떻고 막 이런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상과 수는 결국은 뭐냐면 이거는 결국 뭐다? 점에 연결되는 거예요. 점. 점에 연결되는 거다. 그럼 의리는 뭐냐? 의리는 자 우리가 의리한다고 해서 형님 이런 게 아니고 의리는 뭐냐면 약간 도덕이라고 보시면 도덕적 판단. 그래서 견리박빙 뭐 이런 주역에 보면 그런 말 나오죠. 얼음 위를 걷는 것 같다. 그 무슨 말이에요? 굉장히 행동거지를 조심해야 된다. 어떤 도덕적인 가치를 만들어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원형 이정에서도 정, 바름직해야만 된다. 그러면 바름직하지 않는 경우는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어떤 뭔가의 도덕적인 우리가 이제 도덕적인 게 뭐에 있어요? 주로 논어맹자 뭐 이런 어떤 그 가치관, 윤리와 관련된 또는 어떤 가치 판단과 관련된 내용들을 쓸수 있죠. 그래서 이 주역에도 보면은 단순히 점만 치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플러스 더 나아가서 인간으로서 지켜야 될 그러한 덕목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렇죠? 바르지 않으면 하지 마라. 이런 건 뭐예요? 가치가 들어가요. 인간의 가치가. 뭐 할까요 말까 할 때, 무조건 뭐 해라. 하지 마라. 뭐 그게 좋지만 뭐 조건이 만족되면 해라. 아니면 인간으로서 뭐 양심이 거리면 하지 말아라. 그건 뭐예요? 전부 의리죠. 그래서 이 상수는 주로 뭐냐면 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주역은 원래 뭐다? 점을 보기 위한 거였어. 뭐 이수신양도 그렇고 주자도 그렇고 다 점을 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역에서 나중에 점 맞추다 보니까 도덕적인 게 들어가 있잖아요. 예, 근데 올바르지 않으면 하지 마라. 뭐 올바른 게 뭐냐? 이런 것들 사람들이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에 뭐냐면 도덕적인 것을 하기 때문에 일종의 뭔가 경으로도 생각하는 거죠. 어떤 가치에, 인간에게 가치질서를 부여하는 경우도 생각한다. 그래서 이 상수역학과 의역학 두 개로 나뉘는데, 요두 개가 실은 섞여 있는 거잖아요. 상수, 점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의리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기본은 뭐다? 기본적으로 주역은 점을 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명리학 어떤 공부할 때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의 점수학을 배울 때 주역은 기본적으로 점을 치기 위해서 하는 거다. 근데, 이 여기에 이제 거기에 가치 판단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의리 역학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다. 이 정도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원래는 뭐겠죠? 원래는 한나라 때. 한나라 때는 이제 진나라 다음에 한나라잖아요. 한나라 다음에는 한나라 때는 상수역학이 발달했대요. 그때 뭐냐면 음양오행설. 벌써 뭐예요, 이거? 음양오행설은 뭐예요? 사주 생각하시고 명리학. 천문, 역법, 뭐예요? 전부 인간의 기륭화복을 점치기 위한 그랬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이 한대 상수역학이라는 것은 상수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점에 포커스가 맞춰지는 주역이다라고 판단하면 되시고 송대 오면은 그러니까 위진 남북조 시대 오면은 위진 육조 시대 오면은 의리가 역학이 있다. 이때는
노장 사상의 영향을 받아서 철학적 해석에 중점을 뒀다. 예컨대 바르지 않으면 아까 우리 원형 이정 있었잖아요. 원형 이정 크고 형통하고 이롭고 바르다. 그럼 뭐가 바르냐? 바르야만 할수 있다는 거죠. 이 검게가 나와도 이 검게가 아까 이거였죠. 이 검게가 나와도 바르다는 전제하에서 뭔가를 하라는 거죠. 바르지 않으면 하지 말아라. 이렇게 철학적인 의미를 해석을 곁들인 거. 이것이 이제 위진 시대 이렇게 시작이 된다. 그런데 송대에 오면은 상수 역학과 동시에 을 역학이 종합적으로 간다. 이게 맞겠죠. 그래서 이 주역책은 기본적으로 뭐냐면 점서다. 점서에 철학적인 의미가 가미된 을이 역학적인 요소도 발달되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상수역학, 을역학 기본적으로 역학 철학사 발달만 보면 굉장히 또 장황하게 설명한 책들이 많은데 여기 보면 상수역학은 맹위, 경방, 정연, 진단, 송, 주돈이 이런 분들이 상수역학을 주로 거기에 맞게 해석을 한 거고 을역학은 대표적인 분이 왕필이죠. 왕필. 공영달, 이고, 호원, 정의. 이런 분들은 을의역학이다. 그냥 나중에 이제 좀더 여러분들 깊이 공부 들어가면 역학 철학사 같은 거를 공부하시게 되면 이제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간단하게 상수역학은, 점을 해석하는 거고, 을의역학은 거기에 약간 도덕적 가치 판단을 부여한 것이다. 라고 저는 나름대로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런데 그 학자들은 이렇게 구분하면 될것 같아요. 근데 이게 또잘안 외워지죠. 가끔 이거를 시험 문제 내신 분도 있는데 다음 중어이 철학 그러니까 좀사좀 사조가 다른 것을 해가지고 이렇게 섞어놔 버리면 상수역과 을역학과 알아야 되죠. 근데 어쨌든 상수는 맹위, 경방, 정연, 진단, 송, 주돈이 이 정도. 그다음에 을이는 왕필은 외워야 되겠죠. 가장 대표적인 분이 왕필, 공영랑. 공영달, 이고, 호원, 정의. 이 정도. 이렇게 하면 될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맹위 경방은 많이 이제 점서라든가, 명리 관련 책에도 많이 나오니까요. 이런 거. 진단도 마찬가지죠. 많이 나오죠? 소홍도 나오고, 주돈이 택도서. 뭐 이런 거 나오니까, 그 점이다. 라고 하면 상수역학 하시면 되고, 왕필은 의리역학. 왕필. 이름도 좋잖아요. 왕이니까. 아, 왕은 뭐요? 임금으로서 지켜야 될 도리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면 아, 의리역학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이 정도로 해서 역학 아주 기본적인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